2023년 8월 26일 토요일 현지 시각 오전 12시쯤 되었고요. 여기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블루 모스크로 잘 알려진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랍니다. 네. 기도하는 맨스 섹션, 남자 구역에 들어, 저는 남자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맨스 섹션 들어왔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네. 여자들 여기 라삐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가볼까요? 모자 쓰고도 다니고. 한번. 네. 네. 또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아기들은 누워 있고 뭐 이렇습니다. 사람들 앉아 있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많이 허용하는 관광지로 개방함으로써 걷는 휴가들. 여기 의외로 구석구석에 위에 스카프 두르고 앉아있는 한국인들 많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네. 블루모스크 아야소피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감흥이 떨어집니다. 예, 신발 가지고 안 나왔던 길로 들어 저쪽 정문으로 나가볼래요. 그 다음 또 단계로 이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여기는 오래 안 있어도 밀린 숙제하는 거 한 번 더 와봤다 하면서 On the carpet with your shoes, do not step. 가족들 많이 와서 쉬고, 어우, 시원하다. 바람길이라서. 한국인들 되게 많습니다. 운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도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보아하니, 아야소피아가 박물관에서 그 시기, 그, 모스크로 바뀌면서 이게 분산되는 효과, 네, 분산 효과가 제법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신발 신고 도네시 나왔습니다. 아, 여기 눈에 익네. 눈에 익어요. 그때도 이쪽으로 나오고 옆에 손 씻는 곳도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나? 아 저쪽이구나. 저기 내려가면은 손 씻는 곳도 있고 그래요. 손 씻고 저기 이제 의식하는 수도들이죠. 막아놨네. 지난번에 저기 내려가서 손도 씻고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인들 되게 트리키 오면은 사실 접근도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이스탄불만 뱅글뱅글뱅글 돌고 가는 경우가 많죠. 뭐 그래도 예, 나쁘지 않죠. 예, 아우 시원해.